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던 만큼 DLF 사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고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DLF와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가 정무위원회일 텐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의 통계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판매하는 직원들도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한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도 계속되는데요. 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조국 펀드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나서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 주가 조작 의혹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제 관련해서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법인세 부분이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제도의 추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5개 정도이며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